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띠입니다. 양띠의 성향을 보면 온화하고 온순하고 겁이 많기도 하고 또 그래서인지 성격이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양띠가. 그렇지만은 또 내면에는 강한 또 심지가 있어서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네. 좀 친절하기도 하고 이해심도 많고 또 진솔한 성격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좀 비관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좀 소심한 면도 있고 또 책임감이 또 없는 부분도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조금 싫어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네요. 네. 전부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는 걸 좀 좋아한다 그래요. 자, 잘 맞는 띠를 볼게요. 토끼, 돼지띠, 말띠. 자, 말띠를 먼저 봅니다. 말띠는 사회성이 강하죠. 진취적이죠. 네. 그런 이제 말띠와 좀 소심하고 좀 평화주의적인 게 양띠가 서로를 보완을 해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이다 보니까 결혼, 사업,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끼띠, 양과 토끼는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네. 그래서 토끼는 이렇게 양의 변덕스러움을 잘 참아주고 또 양의 순한 마음씨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토끼는 지혜롭고 영리하죠. 그래서 양이 더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돼지띠. 돼지가 좀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이 좀 많은 양띠를 둘 다 보면 둘 다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 네. 돼지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서로가 좀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좀 배려심도 있죠. 네. 이제 돼지는 의외로 좀 강인하고 결단력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인내심이 강한 돼지는 좀 양이 좀 보면 변덕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 변덕스러움을 잘 이해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의 순하고 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업, 결혼 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 안 맞는 띠는 소띠, 쥐띠, 그리고 개띠. 소띠는 이제 상충살입니다. 소띠는 보면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서로 잘 맞을 것 같은데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좀 많이 싸워요. 아무래도 상충이 들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띠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성향과 또 양띠의 변덕스러움이 서로를 이렇게 이제 좀 충돌하게 만들고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띠. 개띠 들어가기 전에 양띠가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양띠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호의적이고 네. 또 이해심도 많고 그런데 유독 소띠의 고심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보면 이 소띠가 뿔이 달려서 그렇나? 양도 보면 뿔이 있죠, 그죠? 네. 서로 뿔끼리 이렇게 좀 네. 싸우나? 자, 이제 개띠를 봅니다. 이제 양띠와 개띠의 경우에도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좋은 관계를 이제 좋은 인연이 되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매력도 서로에 대해서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또 서로의 공통점은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쥐띠 볼게요. 쥐띠는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쥐. 쥐띠가 보면 좀 예민하고 날카롭죠. 네. 그리고 이제 양띠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쥐띠가 작은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네. 아무것도 아닌데 또 오해가 또 쌓일수록 서로 더 적대감만 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쥐띠하고는 이제 또 안 맞는 부분이래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부 대개월을 볼게요. 네. 살부 대개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띠 남자 6월, 7월생의 여자를 피하라.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